오늘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임금님표 2000살이 노랗게 익어가는 이천시 장록동 둘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천시 장록동의 1200평 논에서 설봉이호라는 신품종 쌀이 다음 주면 벼베기를 할수 있다고 지인고 조합장은 밝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폭염이 계속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가을은 성큼성큼 조합원님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는 8월 8일이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추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장록동에 있는 설봉이호 벼 심어놓은 논입니다. 여러분, 벌써 8월 11일이면 타작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장마와 폭염을 극복하고 한알한알 아주 건실하게 튼튼하게 잘 결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올해 농사가 풍년농사 되시고 여러분 많은 생산량이 나와서 수매자금도 많이 받으시고 농가소득이 많이 증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식할 수 있는 그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벌써 하늘에는 뭉게구름과 또한 청명한 전형적인 가을 하늘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